붙어 있는 거 내가 떼왔는데 엄마가 신장이라도 하나 떼서 팔까? 엄마 미쳤어? 그럼 어떡해? 돈을 어디서 구해서 밀항을 해? 나이도 추워 죽겠는데 이러다 객사하는 거 아니야? 죽느니 장기라도 팔아서. 끔찍한 소리 하지 마. 지금 돈 나올 데 없는지 생각하고 있어. 이럴 줄 알았으면 비상금이라도 꽁쳐두는 건데. 비상금? 그래 비상금.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? 비상금 있어? 있어 있어. 식당에 꼬부쳐둔 돈 있어. 조병수의 정훈이에 여기저기 떼주느라 돈 나가는 데가 좀 많았니? 그래서 식당에 들어오는 현금 중에 야금야금 꼬부쳐놓은 돈이 있었거든. 몇백 원 될 텐데 그거면 밀항할 수 있지 않을까? 엄마가 어디다 뒀어? 내 사무실 책상 아래 신문지로 말아서 테이프로 티덕처럼 붙여놨어. 엄마 빨리 가보자. 사장이 현금 빼돌려서 숨겨둔 걸 거야. 놀랄 일도 아니야. 이런 짓 하고도 남을 사람이야. 이거 식당 통장에 입금해둘게요. 지금 손님들이 많아서 제일 바쁠 때야. 손님들 틈에 섞여서 들어가면 눈에 띄지 않고 사무실까지 갈 수 있을 거야. 왜 그래요?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아서요.